아버지한테. 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손주들하고 홍시를 해놔뒀단 말이야. 혹시. 그거 내가 안 훔쳐, 누가 훔쳐 먹었는지 몰라. 근데 나를 훔쳐 먹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꼭 효철이 이런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훔쳐 먹었다고 나를 부리면서 오래.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니가 꼭, 이거 먹었지, 이거. 이거 아무것이 들라고 혹시 놔뒀는데 니가 훔쳐 먹었나? 그래. 나 자꾸 나는 죽어도 안 훔쳐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거 왜 이거 훔쳐 먹었나? 길사이가 훔쳐 먹었구나. 그러면 봐봐요. 홍시 볼 때마다 그 생각 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밑 그림에 볼에다 홍시가 이만하게 들어가는데 홍시 안에 우리 어머니가 억울한 표정 짓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무섭게 회초리 들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동생이 어디서 몰래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 자기 걸릴까봐 조마조마해서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들어오게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홍시랑 아버지랑 동생이랑 뭐 회초리랑 뭐 손주들이랑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화장실이 왜 그림자가 노러에 그게 뭐 무서운 뭔가 싶어. 못 가고 이래 앉아 있고 그랬어. 그렇지. 몇 살 때요? 한 10살 뭐 10살밖에 안 됐는데 그 꼬맹이가 그 어두운데 골목에 또 요즘처럼 니는 할 때만 한다. 아버지가 소고리 찍으자 그냥 그 얘기 대라. 소고리 찍고 간 거. 소고리 뭐야? 기우게 기우게 나네 소고리 찍만 지고 가서 가고 그랬대. 지게에다가 아 어머니를 지게 치고 그래 그런 거 늘 썼지만 아 그런데 얘기는 되지만 그림 그 얘기는 되지 얘기는 그림 문제 나도 그래 지금 이런 나도 거 그런 다, 거는 이런 거 다 지게에다 치고 지게에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치고 가시는데 엄마가 아버지 모시러 가라고 해가지고 찾으러 가는 그 10살짜리 꼬맹이를 어떻게 그릴까? 그럼 같이 회의를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려야 되나? 골목을 캄캄하게 그려야 되나? 화장실 앞에 낮에 낮이잖아. 낮이니까 낮이 낮에는 가고 밤에는 가고 밤에는 가고 그림자가 무서웠다니까 밤. 그림자도 그리고 그죠? 또 이게 꼭 그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릴 필요가 없는 게 화면에 내가 생각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아버지가 이렇게 놀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리셔도 되고 가면서 내가 어떤 어릴 때 잘 생각나지 않지만 가짜로라도 내가 제일 좋아했던 옷을 입고 가던 밤 이런 거 그리셔도 되고 다른 것도 그리기 쉬운 것도 조금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일단 제가 이런 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밤 보시고 그래, 보고 그리는 거 하자. 잘 안 그리셔도 보고 그리셨죠? 많이 아프진 않아도 이제 시초였어요.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일찍 넘어졌어. 78세에 들어가요. 아, 그럼 뭐, 네. 엄마도 일찍 넘어졌어. 그 손잡고 다니면서 뭐 가장. 그 노래만 나오면 엄마 생각나고, 애기 통풀, 그, 있죠. 애기 통풀, 그 노래랑 똥풀, 노랗게 나오는 거. 어, 통풀. 네. 그것도 같이 엄마랑 이렇게 가가지고 집에 가져왔는데, 그게 너무 잘 번지는 거예요. 막 너무 번져가지고 뽑아내면 그 다음에 보면 또 올라와요. 또 뽑아내면 그 다음에 보면 또 올라와요. 계속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 사장님이 딱 얘기하셨잖아. 그럼 저 얘기에서 어떤 게 그림에 담길 수 있을까요? 일단 엄마가 그려줘야 되고, 그쵸? 망경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애기 똥풀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엄마랑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부르는 거지? 총각 선생님. 총각 선생님 이런 노래 같은 분위기 나는 것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에 이걸 뭘로 미술로 다